번째 3.2.3 테스트 케이스 링크드 리스트 항목 있죠. 여기는 아직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이 들어있어요. 박스가 들어있는데 이 박스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나중에 여기 다시 돌아와서 3.2.3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은 컨스턴트예요. 컨스턴트는 크게 두 개, 컨스턴트 혹은 스테이틱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둘 다 얘는 바꿀 수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스테이틱의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에 값을 변경할 수 있지만은 그냥 둘 다 바꿀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값이 바뀌지 않고 스테이틱은 어디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나요? 이전에 에피소드에서 이게 스테이틱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데이터가 이 스테이틱 부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할 만한 내용, 여기 있는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컨스트나 스테이틱은 다 대문자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 내용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각자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4장에 들어가겠습니다. Variable Binding이에요. 첫 번째 에피소드 볼까요? Variable Binding에서 요렇게 되어 있는데 다 쉽게 이해가 될 만한 내용인데 하나 copy an integer into copied integers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요 내용이에요. 요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건데 인티저를 카피된 인티저로 카피한다 이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있는 내용은 다 이해를 하셨죠? 저번 에피소드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자,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다 지울 필요 없겠구나. 몇 개는 남겨놓겠습니다. 자, 얘도 남겨놓을까요? 스트링 남겨놓는 게 좋겠네. 남겨놓겠습니다. 지금 현재 A가 array로 되어 있잖아요. array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만약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let k equal a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k라고 하는 새로운 variable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조금 그림을 그릴까요? 자, 얘가 k입니다. k이고 그리고 얘는 스트링이 되는 거예요. 스트링이 되고 그리고 a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이만큼은 지우겠습니다. 하이드. 그래서 자, array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a를 a가 array였군요. array 가져왔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니까 이제 이 화살표가 얘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죠. 지금 array는 여기 있으니까 array 말고 스트링으로 예를 드는 게 더 낫겠네. 그냥 벡터로 할게요. 벡터. 자, 벡터입니다. 벡터이고 얘는 값이 힙에 이렇게 저장돼 있어요. 벡터입니다. 여기는 얘를 가리키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벡터에서 이렇게 어떤 조그마한 데이터 구조가 있고 여기에 어드레스 해서 이 어드레스가 여기 있는 이 주소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 주소가 예를 들어서 0x0111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이 어드레스에서 0x11 주소가 들어있는 거죠. 그죠? 이게 벡터입니다. A가 벡터로 과정을 합시다. 그죠? 그럴 경우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 A를 우리가 K에 옮겨 담는단 말이에요. 글자가 조금 키워야겠다. 바꿨습니다. 조금 잘 보이죠? 만약에 A를 이렇게 K에 옮기게 되면은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니까 얘 벡터입니다. 벡터가 되고 얘는 사라지게 돼요. 얘는 사라지게 되고 얘가 그대로 어디로 오느냐니까 얘한테 오게 됩니다. 얘 주소는 예를 들어서 03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이만큼은 사라지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비활성화되는 겁니다. 비활성화됩니다. 나중에 다시 되살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비활성화시키게 되고 그리고 K가 이제 이 화살표를 통해서 얘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더 이상 A는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후에 뭐 프린트를 해서 A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에러가 떠죠. 무슨 에러인가요? 에러에서 use of move the value 이렇게 이것을 move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move. 그렇죠? 근데 이 값이 여기서 이 값이 처음에 A에 있다가 나중에 K로 move했다. 옮겨갔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인티저나 프리미티브 타입의 데이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냐니까 만약에 b라는 것이 있고 얘는 i32예요.
그리고 예 주소는 0x04번에 있고 값은 1입니다. 그죠? 인티저 프리미티브 타입이니까 스택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 b를 우리가 j로 한번 복사하자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니까 let j equal b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치 얘도 마찬가지 얘가 또 사라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여기다가 똑같은 것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고 얘는 그대로 살아있고 그대로 살아있고 똑같은 것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unsized value의 경우에는 move가 되는 거고 unsized value는 is moved 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sized value죠. sized value는 is copied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스택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을 copy 타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heap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을 mover 타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건 str이잖아요. str을 다른 데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g인데 g let f equal g 했단 말이에요. 이 g는 지금 현재 어떤 타입이죠? 이런 let str 타입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얘 역시도 마찬가지 copied. move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j와 g를 둘다쓸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copy라는 의미입니다.